알고 있었던 게 이제 그래서 받아들여. 뭐를 아저씨가 대통령 아들이라는 거? 다른 게또 있다면 그것도 받아들여. 알고 있어? 얼마 전에 봤어, 사진. 봤어? 봤다면서. 봤는데도 받아들이란 말이 나와? 대통령님은 만나 뵀어? 못 알아 봤어? 내 얼굴은 그릴 수 있다 치더라도 후타 내 이름도 모를 수 있나? 후타 딸내미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있나? 그 사진 장쌤 보여줘. 장쌤 통해서 대통령님께 확인하게 해.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야. 뭐 이런 거? 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 나? 그 사진을 오타 보이자. 아이씨한테 그 사진을 오타 보이자. 그럼 어떡할 건데? 그럼 두 사람 이대로 계속 위태위태 그렇게 갈 거야? 많이 놀랬니?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. 그래, 봉순아. 나는 여전히 나고 언제나 나였고 누구 아들이라는 거 나한텐 별 의미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너도 별다른 의미 두지 마. 우리 아버지 아들로 사는 거 생각보다 훨씬 더 만만치 않아. 아버지 아들이다 그럼 사람들 백이면 백 전부 다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도무지 나한테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아. 내 진심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죄 날 모시려고만 했지 친구하자 그러진 않거든. 너한테만 숨긴 거 아니야. 병원 식구들도 몰라. 친구들도 몰라, 봉순아. 이런 식으로 알게 하고 놀라게 한 거 미안한데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적어도 꼬맹이 너랑 나 사이엔 내가 누구 아들이라는 게 아무런 영향도 의미도 없다는 걸 믿어 난. 그러니까 우리 그냥 예전처럼 봉순아, 난 말이야. 당분간 안 봤음 해요. 공부는 혼자 해볼게요. 정 안 되면 학원을 댕기든지 따라오지 말아요.